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16일 갑오 두 번째 기사 1423년 명령락 21년 일본국 구주 도원수 원의준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마작태수 평상가 등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므로 원의준에게는 정포 140필을 평상가에는 150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16일 갑오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의창제도의 견실한 운영책에 대해 건의하다. 의창은 진제의 환상을 위한 설치한 것이고 국고는 곧 군국의 수용에 대비한 것입니다. 근래 이후로 여러 번 흉년이 들어 모든 백성의 생활이 오로지 진제와 환상만 바라고 있으니 이로 인하여 의창이 넉넉지 못하므로 부득이 국고의 지급 구휼하게 됨에 군수가 점차로 거의 없어지게 되니 진실로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청컨대 이민년과 계민년의 흉년의 각도의 환상 진제에서 급여한 원수와 기축년의 장부에 올린 민호의 수료를 장량하여 국고에서 드러내어 의창에 보첨하되 환상 진제할 때를 당하여 오로지 의창 것만으로 지급하고 국고의 것은 경솔히 지급하지 못하게 하여 군수에 대비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의창에 보첨할 정수는 서울의 민호 11,056호에 의창의 미두 잡곡이 모두 7,198석이고 유우사의 의창 곡식이 1만 석이요 경기의 만호 19,627호에 의창의 곡식이 13만 43석이요 경상도의 만호 민호 43,284호에 의창의 곡식이 20만 743석이요 충청도의 민호 23,098호에 의창의 곡식이 17만 9,556석이요 전라도의 민호 15,923호에 의창의 곡식이 8만 7,125석이요. 황해도의 민호 17,701호에 의창의 곡식이 10만 6,477석이요. 강원도의 민호 15,290호에 의창의 곡식이 8만 8,011석이요. 황해도의 민호 3만 4,609호에 의창의 곡식이 20만 6,400석이요. 함길도의 민호 1만 6,787호에 의창의 곡식이 5만 4,064석입니다. 신축년 이상의 국고에서 받아낸 환상은 의창에 수납하여 보첨하고 만약 신축년 이상의 환상이 없으면 각 고을에서 이민년의 환상으로 의창에 수납하여 숫자를 보충할 것이며 또 주민공의 사창모미의 법에 의하여 매 일성마다 각기 3승씩 더 수납하여 후일의 모손에 대비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16일 갑오 네 번째 기사 동전 주조에 대해 의논케 하다. 동전을 주조할 것을 의논하였다. 처음 저 화를 만들 때한장 값이 쌀한 말이고 30장 값이 목면 한 필이었는데 이때 왔은 저 화가 심히 천하여 한 장에 쌀이 한 대이고 100여 장에 목면 한 필이 되었다. 이에 정부와 육조의 관원들을 모아서 동전을 만들어 저와 같이 통용할 것을 의논하니 호조에서 계하기를 동전은 곧 중국의 역대에 쓰던 것이니 청컨대 당의 계원전으로 표준을 삼아 10전을 쌓아 무게 1량증으로 하고 전문에는 조선통보라고 하고 백성들이 동 1근을 바친 자에게는 전 160문을 주기로 하고 사슴서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도록 하고 사사로이 주조하는 자를 형률에 의하여 죄를 과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1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일본 전 총관 원도진이 대장경 청구하는 글을 예조에 올리다.
일본 구조 전 총관 원도진과 축주부 석성관사 병만경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고 원도진이 예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우리 전하께서 전년에 대장경을 구하니 귀국에서 즉시 보내주신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내 자식의 준이 존경을 구할 때에도 역시 보내주신 은혜를 받자와 요행함이 지극함에 죄송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회례사는 4월 4일에 축주 석성의 냉천진에 닿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예는 별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채 150자루 연위 2필 서각 2본 호황 10건, 금란 1단, 기린혈 1근 반, 진피 100건, 정향 5근 반, 초과 10건, 사, 이필, 황금 10건, 곽향 30건, 소향류 5건, 동 500건, 소맥 1000건, 유황 600건을 바칩니다. 라고 하였다. 예조판서 신상에게 명하여 서신에 답하게 하였는데 그 답서에 바친 예물은 삼가 위아래 수납하게 하였는데 이날 회례사가 이미 냉천진에 도착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매우 기쁘고 토산물인 정포 680필을 수납하시오라고 하였다. 병만경에 예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우리나라 장조 사람 수좌근이 대국의 기내에 기우했는데 듣건대 전에 듣건대 귀양을 가서 황복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 노모가 있어 본주에 사는데 나이가 이미 80세가 되었으며 밤낮으로 슬피 울어 밥 먹기까지 잊고 있으니 삼가 돌려보내기를 청합니다. 장주와 고주는 심히 가까우므로 그 친족이 여러 번 와서 슬피 호소하여 제가 그 전경을 견딜 수 없으므로 구구한 말로서 알리오니 삼가 위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토산물은 연위 2필, 연 50건, 소목 1000건, 동 500건, 축사 10건, 장례 5건, 침량 5건, 화분 2편을 바칩니다. 라고 하였다. 예조 좌랑 성염조가 서신에 답했는데 그 답한 서신에 말한 바 수좌근이 죄를 지어 외방에 귀양 가서 있다고 한 것은 감히 아뢰어 조실하지 못하오. 토산물인 정포 440필을 수납하시오라고 하였다. 세종축 21권 세종 5년 9월 19일 정요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19일에 정요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술살을 내리다 교지를 충청감사에게 내리어 양녕대군에게 술살과 술살 쌀 30석과 독 20개까지 내리게 하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서울의 호구 등록을 청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1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신영 공주 신씨가 태종을 위해 복을 빌다. 전판사 유계문 전사인 권맹손 병조 정랑 최흥효 지평전 부교리 안지 봉상소윤 고득종에게 명하여 불경을 문소전의 불당에 금으로 쓰게 하였으니 신년 공주 신씨가 태종을 위하여 복을 빌고자 한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조에서 현신을 독촉하고 현신 기한 제정을 건의하다. 경조에서 계하기를 정유년 이후에 잘못 판결하여 말씀을 올린 것을 임금의 재가를 받았는데 현신하지 않는 자는 오는 10월 15일을 기한하여 현신하도록 독촉하고 현신하지 않은 자와 현신한 후에 이유도 없이 만 50일 동안 현신하지 않는 자는 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현신할 기한을 10월 금음날로 하고 이해
계면년 9월 20일 이후에 복을 쳐서 임금이 재가를 받은 지만 50일이 되도록 행신하지 않는 자는 또한 수리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세종시 21권 세종원년 9월 2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거창에 거주하는 정룡을 처벌하다. 형조에서께 하기를 경상도의 거창에 거주하는 본방의 종 정룡이 거짓으로 내놓으라 일컬어 양처에게 장가간 것과 다른 사람의 전지를 강탈한 죄와 가관을 거짓 꾸민 죄를 곤장 100대를 치고 도형 3년으로 정하고 세력을 믿고 양민을 해쳤으므로 한 등을 더하여 곤장 100대를 치고 2000리 밖으로 귀양 보내기로 정하고 양녀를 아내로 삼은 죄는 곤장 80대를 치고 배 200피를 징수하고 고발한 사람은 상을 주고 강제로 이혼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아랜대로 시행하되 귀양 보내는 죄는 속전을 징수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원년 9월 22일 경자 네 번째 기사 군기주부 신숙화의 간호 등남을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군기주부 신숙화의 간호 등남이 본 주인을 도피하여 양릉대원에게 가서 의탁해 있으면서 전 교도 김치의 간호 윤기를 깨어 또한 양릉대원에게 가서 의탁하게 하고 도리어 본 주인 김치를 핍박하고 다른 사람의 사환노비를 거짓으로 양릉집의 도피한 노비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빼앗게 합니다. 윤기는 등남의 연주를 타고 양릉에게 가서 의탁하여 본 주인을 구타하였으니 원컨대 영락 16년 6월 13일 수교에 의하여 모두 크게 징벌하여 뒷사람을 경계할 것입니다. 하니 등남은 다른 사람에게 형벌을 행했을 때 다시 아뢰게 하고 윤기는 한 등을 감당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9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좌군 사직으로 하여금 말 1,000피를 요동으로 보내다. 좌군 사직 고기충을 보내어 여섯 번째의 운으로 말 1,000피를 감독하여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원년 9월 24일 임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원년 9월 24일 임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영로의 피폐에 대해 아뢰다. 함길도 강원도는 근년의 흉년으로 영로가 피폐한 데다가 올량합, 올적합 등이 서울의 조공하느라고 갔다 왔다 하니 능히 지당할 수가 없으므로 그 폐해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야인이 서울에 조공하고자 하면 변장으로 하여금 경솔이 서울로 올려 보내지 말게 하고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낼 것이며 만약 부득이해서 서울에 오게 될 자가 있으면 다만 괴수만 보내기로 하여 영로에 피해를 들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9월 24일 임인 세 번째 기사 일본 선승 화자 원제에게 의복 등을 내리다 의복 한 벌과 가죽신 한 켤레를 내렸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9월 24일 임인 네 번째 기사 일본 축전주 태수 덕원 만정 등이 토삼으로 바치다. 또그 마카인 비주자사 지상 대장시종과 좌위 문대랑 등이 사람을 시켜 토삼으로 바쳤다. 만정이 예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본조에서 귀국의 사신을 보냈는데 답례하는 전사가 4월 4일에 석승에 나루에 이르러 드디어 제부의 사제에 오시어 글을 내려 관선으로 호송하라는 일을 알리니 어찌 감히 명령을 받들리지 않겠습니까? 관선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날에 살해하여 답하는 정성을 쓰겠습니다. 먼저 서신과 방물을 바쳐 바닷길에 탈이 없는 경사를 보이오니 하증이 자세히 전 도달되어 들리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유황 2,500건 단목 4,500건, 청자본 70개, 백자완 크고 작은 것이 20개, 양향 13건, 진피 16건, 정향피 65건, 벼루 2개, 거마 수엽 1개, 화근 2상, 의상 1개,
부대상, 화근, 의상, 패도 5개, 동 150근을 바칩니다. 라고 하였다. 예조 참의 성계가 그 서신을 답하였는데 그 서신에 바친 바 예물은 삼가 이미 수납하였소. 아울러 회례사의 배가 석성의 나루에 이르렀는데 관순을 내어 호송한다고 말하니 감사합니다. 지금 토산물인 정부 1650필로서 성의를 표시하오나 변변치 못하여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장 시종이 예조에 서신을 바쳤는데 그 서신에 제가 귀국 풍화의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돌보아 생각하여 맞이하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군이 저로 하여금 본주의 크고 작은 정사를 모의하게 함으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편안히 거처할 여가가 없었으니 이런 까닭으로 능히 예를 따라 어리석은 정성으로 문안하지 못하고 천리 밖에서 한갓 우러러 보는 마음만 쓸 뿐입니다. 방금 과군이 귀국에 사신을 보내어 예물을 교환하오니 제가 진실로 원하는 바입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인 단목 400건, 유황 400건, 장도 4자루, 각향 8건, 주석 27건, 주환 70개, 패도 4개로서 성의를 표합니다. 라고 하였다. 예조자랑 성념조가 서신에 답했는데 그 서신에 태수를 따라 성심을 다하여 수호하니 진실로 기쁘게 생각하오. 바친 바 예물은 위에 아래어 수납하도록 하였소. 인하여 토산물인 정포 150일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붙여 보내오라고 하였다. 대량은 서신과 함께 토산물인 단목 300건, 호초 110건, 유황 1000건, 빈랑자 50건, 연소 8건을 바쳤다. 예조자량 성념조가 이에 답서하기를 바친 바 예물은 위에 아래어 수납하도록 하였소. 전자의 회례사에게 과회량미 30석을 전인으로서 전해 주어 보냈으면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 지금 양미 100석을 귀국사신에게 붙여 보내오. 회례사에게 전해주기를 희망하오. 토산물인 정포 180필을 영수하기 바라오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9월 2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간통한 전 관찰사 이귀산의 아내 유씨를 처벌하다. 정찰을 보았다. 대사원 하연이 개하기를 비밀히 개할 일이 있사오니 좌우의 신하들을 물리치고 의정 이원만을 남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나가니 하연이 개하기를 전 관찰사 이귀산의 아내 유씨가 지신사 조소로와 간통을 하였으니 이를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라 드디어 유씨를 감옥에 가두었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9월 2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9월 2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황해도 내 전세는 각 고을에서 수납하여 명년 종자에 대비케 하다. 호조에서 황해 감사관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도내의 농사가 흉작인 각 고을의 전세는 곡식으로 그 고을에 수납하여 명년의 종자에 대비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9월 25일 개미온 네 번째 기사 질투한 여비 눌떡을 곤장에 처한 후 귀양 보내다. 형조에서 전지하기를 계집종 눌떡은 곤장 100대를 치고 3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게 하라고 하였다. 늘떡은 애삼시 계집종 용수를 질투하여 용수의 가슴과 배를 머리로 들이받아 태를 떨어뜨려 죽게 하였던 것이다. 형률에 마땅히 교형에 처해야 할 것인데 한 등급을 감형시킨 것이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9월 25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질제사가 고량기 거주인 방어책에 대해 전지하다. 함길도 도우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이에 앞서 야인들이 추수때를 당하면 자주 와서 침구하므로 고량기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시기에 맞춰 수확하여 성보에 들어가 지키게 하고 또 동맥가천모가와 양목타볼 등의 사태를 장담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유 없이 자주 사람을 보내면 도리어 의심을 일으킬 것이니 경이 짐작하여 헤아릴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허조에서 철동납 주조는 공조에서 관장케 하다. 철동납을 주조하는 일은 공조에서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여 재용감의 정포로 외객으로부터 사도록 하고 이를 일정한 법칙으로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뇌물을 쓴 의주목사 김을신 등을 행문케 하다. 의금부에서 개하기를 의주목사 김을신 판관추의 연복이 관청 안에 있는 노루 사슴의 가죽과 살코기를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여러 곳에 뇌물로 쓰고 또 졸곡전에 고기를 서로 정정하였으니 청컨대 형률에 의하여 죄를 과하되 그 뇌물로 쓴 물건은 추징하여 관청에 몰수하고 정정을 받은 각 사람도 모두 행문하소서 하니 을신과 연복은 형률에 의하여 아뢰게 하고 그 뇌물을 받은 자는 논지하지 말도록 하였다. 본부에서 형률을 상고하여 계하기를 을신이 관청 안의 가죽과 살코기를 여러 곳에 뇌물로 쓴 죄는 합계하면 작물 189관이니 사사로이 전랑을 빌려준 율로서 차명에 처할 것이며 윤복은 합계한 작물 13관이니 감수가 스스로 도둑질한 율로 권장 80대를 치고 도형 2년의 자자에 처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명하여 을씨는 원종 공신이고 윤복은 공신의 아들이므로 다만 직천만 회수하고 원방에 부처하도록 하여 을씨는 경상도의 안음으로 귀양 보내고 윤복은 장기로 귀양 보냈으며 그 뇌물로 쓴 물건은 한승부로 하여금 추징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첨지사 여권사 강유경으로 하여금 말 1000필을 요동으로 보내다. 일곱 번째 운으로 말 1000필을 감독하여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인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진은하는 교기 면주를 짜서 바치게 하다. 인순부와 내자씨 내섬씨에 명하여 진은하는 교기 50필과 면주 100필을 정세하게 짜서 바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외객인이 바친 금선단자는 거부하다. 전제하기를 외객인들이 바친 금선단자를 드리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본토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7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의주에서 사신 해수가 강제 매매한 사건에 대해 대책을 의논케 하다. 해수가 돌아와서 의주에 이르러 의순관으로부터 두목과 요동에서 맞이하러 온 군사를 거느리고 주성의 서문으로 갑자기 뛰어 들어가서 성중의 순시하고 고을 사람들을 동네에 강제로 매매시키고 판목사 성제를 불러 말하기를 만약 매매하는 자가 없으면 네가 마땅히 꾸지람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성 안에 인가에 그 호수들은 이끌리어 말을 받고 모두 용동으로 갔고 또 물하를 매매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때마침 요동 군사가 몰래 고을 사람의 말 내피를 바꾸어 돌아왔으므로 성제가 사람을 시켜 이것을 빼앗으니 해수가 노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군인의 말인데 지금 이를 빼앗으니 참말로 도적이다 라고 하여 작별할 때 해수가 역사를 시켜 성제를 결박하여 곤장을 쳤다. 평안도 감사가 이 사실을 아는 임금이 정부와 육조를 불러서 의논하기를 나는 지성으로서 저들을 대접하여 물을 청구한 바는 빠짐없이 따르지 않은 것이 없어서 정리한 물건이 모두 1100가지나 되는데 지금 불의한 짓으로 나의 변장을 욕보이니 그의 탐욕이 많고 부끄러움 없음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에서 조신을 보내지 않고 환시들을 전임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내가 이 일을 명나라에 말하고자 하니 자문을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속히 본도에 공문을 보내어 성제가 욕을 당한 사유를 캐어 물어서 아뢰어라. 고하니 의원이 대답하기를 중국의 사신이 우리에게 무리한 짓을 한 것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무릎 그의 청구한 바를 따르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하윤이 사신이 요구하는 것은 혹은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으니 진실로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문을 보내는 일은 마땅히 다시 하려 의논하여야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세종 7월 21권 세종 5년 9월 2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 7월 21권 세종 5년 9월 2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원도진에 대한 서신은 난관이 담닥해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전에 평양경의 서신은 본조의 참의가 서신을 만들어 답하였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곧 원도진이 관하이니 천근의 난관으로 하여금 서신에 답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1권 세종5년 9월 2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21권 세종5년 9월 29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발 예문관 재학 예수가 면직되다. 형조판서 이발과 예문관 재학 예수가 면직되었다. 처음에 태종이 돌아가시니 이발과 예수가 부고사와 부사가 되어 돌아올 때 의주를 지나다가 김을신 최윤복 뒤준 포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21권 세종5년 9월 29일 정미인 세 번째 기사 원미생 성억 정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마천목으로 판 우군도 총재 부사를 원미생으로 우군 총재를 성억으로 좌군 총재를 변희로 중군 총재를 오승으로 공조판서를 권진으로 형조판서를 허주로 판한승 부사를 정진으로 계승 유후를 윤회로 여문관 재학을 곽존중으로 승정원 치신사를 정흠지로 동부대언을 차유로 사관은 우헌납을 삼았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1일에 무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강음현 운석의 회교의 제례를 행하다. 그 소리가 우리와 같았다고 함으로 관원을 보내어 회계제를 행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일 기효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일 기효 두 번째 기사 진표사업 도총재 박실 등에게 옷등을 하사하다. 임금이 길복 차림으로 군신을 거느리고 명나라에 보내는 하정 표전에 절하고 진표사 도총재 박실과 진전사 총재 변희에게 각각 옷한 벌과 모관 가신 및 약품을 내리었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일 기요 세 번째 기사 초은 안마관 김을현이 중국에 인수한 말의 총수를 보고하다. 지금 9월 20일에 요동에 이르니 내사 5인과 어서 2인이 나와서 암령해 온 말들을 함께 점검하여 700필 내에서 540필을 가려두게 하고 나머지 158필은 늙고 파리하다여 퇴한을 당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지응하는 배단 시정 조건을 아뢰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명나라 사신에게 지응하는 배단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1. 서울 및 평양 황주 유후사의 연탁에서만 사화봉을 쓰게 하고 그외 각도 가까운 고을에서는 나화를 쓴다. 1. 숙소에서 하는 잔치와 주정에서의 연회 음식을 똑같게 할 수는 없으니 그 숙소에 있어서는 전례에 의하여 외탁에는 유밀과 넉주를 쓰고 내탁에서는 어육과 최가를 섞어서 쓰며 주정에 있어서는 서울에서는 주봉 배례에 의하여 한탁자에서 넉주를 배설하되 바깥줄에는 유밀가루를 쓰고 안으로 석줄은 어육과 채과를 섞어서 쓴다. 1. 태평강과 경과하는 각 고을과 각 참의 청당과 방사의 도배는 모두 주지를 쓰고 창문은 하급품의 도련지를 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화봉은 채색실로 꽃과 봉을 만들어 식탁의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조정은 정심참으로 쉬는 곳이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승문원에서 지정조격 이학지남의 인쇄를 청하다. 승문원에서 개하기를 지정조격 10부와 이학지남 15부와 어제되고 15부를 인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여 각각 50부씩 인쇄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3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철방을 각도에 파견하여 민폐자를 보고케 하다. 철방을 각도에 파견하였는데 충청도의 이조정랑 안숭선, 경상도의 병조정랑 양질, 전라도의 예조정랑 옥고를 임망하였다. 임금이 철방 등에게 전교하기를 여러 주현에 가서 염탐하고 여러 촌락의 여연집을 출입하면서 무릇 수령이 재물을 탐하거나 형벌을 혹독히 하는 일과 민간의 고통스러운 배단을 상세히 다 방문하여 핵실하되 그 중에 중대한 사건으로 연루된 사람이 많아서 속단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차사원을 정하여 심리하게 하고 경미한 사건은 다만 고발한 자가 말한 것을 기록하여 계조할 것이며 시골에서 작별하는 품관이나 악한 일을 한 여온 시골 아전들로서 관을 기만하고 백성에게 해독을 끼친 자는 아울러 추구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3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진은 관마색이 3차 운송말 운반 중 익사한 선군의 장사를 돕도록 청하다. 진은 관마색이 평안도 전마 별감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세 번째 운송된 말들이 압록강을 지날 때 사람과 말이 익사한 자가 있었으니 그것을 미리 상고하여 살피지 못한 감고 차사원과 수로를 살피지 못한 사공 등을 법률에 의하여 죄줄 것을 청합니다. 고 하니 명하여 기한 바와 같이 시행하고 그 익사한 자는 성군이 익사한 예와 같이 장사를 돕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3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사역원 판관 오이로 하여금 말 1,000패를 요동으로 가다. 팔운마 1,000피를 주관하여 이끌고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3일 경술 7번째 기사 왜적의 선박 공격한 이귀생에게 옷등을 하사하다. 전라도 처치사 윤득홍이 진무 전만호 이귀생으로 하여금 달려와 개하기를 왜적 14척의 선박이 고도에 숨어 있는 것을 신이 병선을 영술하고 세 길로 나뉘어 나가니 자 적은 우리 배한 척이 먼저 가는 것을 보고 즉시 와서 포위하고 접전하므로 우리 배 여러 척이 계속하여 쫓아가니 적이 대적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 도로 도출을 올리고 달아나는 것을 여러 배가 함께 추격하다가 귀성의 배가 이를 뒤쫓아서 적의 배한 척을 납포하고 드디어 적의 머리 팔급을 베니 바다에 투신하는 자가 13인이었나이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귀성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옷한 벌을 하사하고 집현제 수찬 김돈을 보내어 득홍에게 옷한 벌과 술 160병을 내려서 그를 위로하고 이내 명하여 공적의 등급을 논하여 계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4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4일 신해 두 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종정승이 토사물을 바치다. 예조에 글을 보내기를 귀국의 성덕신공 태상 태종 전하께 없어 지난해 승하하옵신 날에는 하늘과 땅이 막히고 멀어서 변변치 못한 말로 슬픈 뜻을 드리지 못하였더니 거물에 보내신 사신에 이르러 저희 선고가 죽은 것을 진문하심을 살펴서 알았으므로 마음속으로 해가 묵은 남은 슬픔을 억제할 길이 없나이다. 보시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향 7건, 기린혈 13건, 빈랑 126건, 단목 370건을 예물로 올립니다. 하였다. 예조참의 성계가 명하여 답하기를. 서간에 이르니 비로소 조카가 선대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을 보내어 위문을 진달하니 자모 감사하오. 헌납한 제사에 쓸 물자는 삼가 계좌에 수납되었소. 토산물로서 정포 250비를 회환하는 사신에게 붙이는 바이오 하였다. 정성이 또 글을 올리기를 공경이 생각하오건대 귀국 성악 없어 왕위에 오르시니 하정에 경사스럽고 기쁨이 무궁하옵니다. 하늘과 더불어 덕을 합하신 은수가 널리 먼 변방의 백성에까지 미치심을 경건히 축하하오며 폐읍의 산물은 별지에 갖추어 올리나이다. 호초 100건 용내 1건 산육 중 청사반 44개
장사통 한개등 182번입니다 하였다. 정복 170피를 회사하였다. 정승은 정무의 아들이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무에서 남녀가 다른 길을 걷게 하자는 건의는 불리하다. 불허하다. 사무에서 남녀가 다른 길을 걷게 하고 저자를 같이 하지 못하도록 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8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광효전에서 동향 대제를 향 행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행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8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인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8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흉년으로 당번인 별패 시위 등 군사를 놓아 보내다. 명하에 이달의 방패인 별패 시위 등 군사를 놓아 보내고 또 오는 달의 번에 오를 것도 정지하게 하였으니 대개 흉년으로 인한 것이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8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통사 김을현이 달달 정벌리 사실을 보고하다. 7월 24일에 황제가 친히 육군을 거느리고 북으로 달달을 정벌하러 갔다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8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제의 절문을 고쳐 의정하여 아뢰다. 1. 옛날 제도의 천자는 3일 만에 소렴하고 7일 만에 대렴하여 빈한다 하였고 제후는 3일 만에 소렴하고 5일 만에 대렴하여 빈한다 하였으며 대부와 사는 1일 만에 소렴하고 3일 만에 대렴하여 빈한다 하였으니 그 염하고 빈하는 날수는 지위가 높은 자는 더디고 낮은 자는 속히 하는 것이 본디 정한 제도가 있어 앞당기고 물리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태종대왕 초상에는 소렴과 대렴이 모두 제3일에 있었고 제5일에 이르러 수강궁으로 옮겨 빈하였으니 이것은 그때 일개가 더웠기 때문에 권도를 쫓았을 따름이요 상례의 떳떳한 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번 의궤 내에는 한결같이 고래를 쫓아서 제5일에 대렴하고 빈하는 것으로 실어서 기록하였습니다. 일문은 통고에 의하면 주제의 대상이 봉인이 그 우생을 깨끗이 차려놓고 조석전에는 포와 해를 쓰며 초하룻 날과 보름날과 조정과 대견 등의 전에는 모래를 쓴다 하였고 문공의 가례에 의하면 조석전에는 소가와 포, 해를 쓰며 상망에는 여러 가지 잔품을 갖춘다 하였으니 그 조석과 상망전의 잔의 품목이 융숭하고 감쇄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 태조의 초상에는 조석전이 없었고 다만 주전만을 설행하였으며 잔품에서는 유밀가와 실과를 번갈아 배설하여 아홉 가지 과일과 세 가지 단국을 섞고 공정대왕의 초상 때에 이르러 비로소 조석전을 설행하였는데 잔품은 태조의 주전의 여의에 의하였으며 원경왕 태후의 초상에는 처음에 태조 때의 예에 의하였다가 뒤에 이를 고쳐서 유밀과 넋주의 탁자를 더 진설하였고 태종의 초상 때도 또한 그와 같은 넋주의 탁자를 쓰니 잔품의 융숭함이 거의 상망전과 같아서 하루 동안에 두 번이나 언전을 진설을 하였으니 이것이 고제 어긋남이 있는가 합니다. 이번 의궤 안의 조석전 잔품은 태조의 주전의 예에 의하여 유밀가와 실가로 번갈아 배설하여 아홉 가지 과일과 세 가지 단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문헌 통고의 주제에 의하면 천자와 제후의 초상에는 참췌자가 전을 드린다 하였고 주에 이르기를 모든 신하가 다 참췌이기 때문에 참췌자가 전을 드린다는 것이니 무릇 초상 때에 전드리는 것은 주인은 슬프고 애통하여 친히 행사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친히 전드리지 않는 것이니 초하루와 보름의 언전과 같다 하였고 문공가례에는 초상으로부터 제주전에 이르러까지 모두 축이 술잔을 드리고 우제에 이르러서 주인이 비로소 친히 전을 드리는 것은 대개 주나라의 제도를 쫓은 것이라 하였으며 대당 원릉의 주와 송나라 효자 연승 황제의 초상에도 대렴전에
사 황제가 모두 친히 전을 드렸으니 이것은 주나라 제도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태조의 상사 때에는 초상으로부터 우제 전날까지의 조속전은 다 주나라의 제도와 문공가래에 의하여 집사자로서 전을 대행하게 하였고, 상망은 당송의 제도를 따라 전하께서 친히 전을 드리셨으니 이것은 주나라 제도의 주인이 슬프고 애통하여 친히 행할 겨를이 없다는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번 의궤 안에는 우제 전의 상망과 각전을 아울러 주나라의 제도와 문공가래에 의하여 집사자가 전을 행하도록 기재하였습니다. 1. 두시 통전 안에 황제가 드리는 시호를 칙사하는 모든 왕에게 줄 때의 의절에는 사자와 부사는 다 같이 공복을 입고 상주 이하는 내외가 다 같이 최복을 입는다 하였고, 문은 동고의 황후의 시호를 태묘에 고하는 의절에는 태비가 자리에 앉아서 제배하고 신이 앞에 나아가서 호를 꽂고 향을 올리고 술을 드리고는 다시 호를 잡고 제배한다 하였고, 또 시호책보를 영조 앞에 올리는 의절에는 시호책보를 올리는 태부 등의 관원은 상복, 흑대에 의대를 뗀다 하였는데, 우리 태종의 상사 때에 황제가 예부 낭중 양선과 내간 유관 유경 등을 보내어 시호를 내렸는데, 양선은 상복 차림으로 명을 전달하였고, 전하께서는 군신을 거느리고 최복 차림으로 명을 받으셨으니 이는 바로 통전과 합치되는 것입니다. 원경 왕태후 초상에는 전호를 올릴 때에는 문무백관이 마땅히 최복을 입어야 할 것인데, 책보를 올리는 관원과 더불어 모두 평상복을 입었으며, 태종 초상에 전호를 올릴 때는 책보를 올리는 관원은 마땅히 평상복을 입어야 할 것인데, 백관과 더불어 다 같이 최복을 입었으니 전후의 예제는 한 가지인데 옷 입는 것은 모두 예법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번 의궤 뇌에는 통전에 있는 것과 명나라 조정의 사신이 이미 행한 전례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명을 받아 종묘에 책보를 올리는 관원들은 통상복과 흑각대를 착용하고 종실 및 백관은 최복을 착용할 것으로 기록 등재하였습니다. 1. 고제에 대상의 음악을 금하고 제사를 정지하며 저자를 닫는다는 절문이 있으나 조율을 정지한다는 절문은 없는데, 우리 태조의 상사 때 13일 동안이나 조율을 정지하였고, 그 뒤에 국상에는 10일을 한도로 정지하였고, 대신의 초상에는 3일을 한도로 정지하였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대신의 초상에는 3일 동안 조율을 정지하는 것은 대신을 위하여 3일 동안 상례를 행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임금님 초상에 있어서는 온 나라가 다 3년상을 향하는 것인데, 10일 동안 조율을 정지한다면 10일을 경과하며 평일과 다름없는 것과 같이 되므로, 이번 의궤 내에서는 조율을 정지하는 조복은 고제에 의거하여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우생은 제사에 쓰는 소로 된 희생이고, 모례는 황소이고, 제조전은 신주에 죽은 사람의 직함과 이름을 쓰고 나서 드리는 전이다. 사 황제는 대를 이은 황제를 말한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8일에는 기묘, 을묘 6번째 기사. 옥중에 적체된 사형수에 대해 구정지어 올리게 하다. 전지하기를 이제 국상으로 말미암아 사형에 처할 죄를 즉시 논단 처결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의 사형수들이 많이 옥중에 적체되어 있으니 그 가운데는 정상과 법률을 참작하여 논단되어야 할 자가 계류되어 고통을 겪다가 비명해 죽는 자도 간혹 있을 것이니 진실로 불쌍하고 민망하였다. 몰래 독약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몰래 흉물을 넣어 사도로 사람을 해하거나 고의로 살인을 꾀한 자와 다만 강도만을 범한 자 외의 자품으로서 응당 죽여야 할 자를 아울러 다 구정지어 올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8일 을묘 7번째 기사. 주방을 맡은 환자 한문직을 귀양 보내다. 수박을 도둑질해 쓴 까닭에 곤장 100대를 치고 영해를 로 귀양 보내었다. 세종실록 22권 세종5년 10월 8일 을묘 8번째 기사. 지인과 화척의 칭호를 백정으로 개명하게 하다.
정조에서 계하기를 죄인과 하책은 본시 양인으로서 업이 천하고 칭호가 특수하여 백성들이 다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그와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니 진실로 불쌍하고 민망합니다. 비어건대 칭호를 백정이라고 고쳐서 평민과 서로 혼인하고 섞여서 살게 하며 그 호구를 적에 올리고 경작하지 않은 밭과 묵은 땅을 많이 점령한 사람의 밭을 나누어 주어서 농사를 본업으로 하게 하고 사냥하는 부역과 버들그릇과 피물과 말갈기와 말총, 힘줄과 뿔 등의 공물을 면제하여 그 생활을 안접하게 하고 그 가게가 풍족하고 무죄가 있는 자는 시위패를 삼고 그 다음은 수성군으로 삼으며 그 가운데도 무죄가 특이한 자는 도절제사로 하여금 재능을 시험하여 본조에 통보하여 다시 시험케 한후 값사직에 사용하고 만약 그대로 옛 업을 가지고서 농상에 종사하지 않고 이리저리 유의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죄를 온단하고 인하여 호적을 삼고하여 즉시 본거지로 돌아가게 하며 그 가운데 사가의 노비로 있는 자는 본주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2권 세종원년 10월 8일 을미호 8번째 기사 사역원 주부 박몽현으로 하여금 구운마 1,000피를 요동으로 보내다. 구운마 1,000피를 압령하여 외동으로 가게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8일 을미온 10번째 기사 간통한 치신사 조수로를 영일로 귀양 보내다. 명하여 전 관찰사 위기산의 아내 유씨를 참형에 처하고 치신사 조수로를 영일로 귀양 보냈다. 처음에 유씨는 서로와 먼 친척 사이였는데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여성이 되어 서로의 어머니 집에 출입하였더니 서로의 나이 14세가 되매 드디어 사통하였다. 서로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 몹시 미워하니 유씨가 이로부터 다시 가지 못하다가 뒤에 머리를 기르고 귀산에게 씩가매 서로는 자주 귀산의 집을 찾았다. 귀산이 나이 늙어 그 아내를 몹시 사랑하였고 서로가 그 아내의 친척이 된다고 하여 후히 대접하였고 혹은 힘실어 맞아들여 술자리를 벌이고서야 아내로 하여금 술을 권하기도 하고 좋은 말을 주기도 하였다. 유씨는 문자와 장기, 바둑 등을 약간 해득하였는데 수필로 쓴 글을 은밀히 서로에게 통하여 서로 약속하기를 목복의 집에서 만나 울울하게 맺은 정을 풀기 바란다 하였으니 목복은 곧 박, 자로서 이는 곧 서로의 누이 동생 아들인 박동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비로소 사통해 오다가 이때 이르러 사헌부에서 옥사를 갖추어 계문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동방의 예의로서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 유례가 오래다. 대대로 베스라에 온 세족의 집에서는 이 같은 행실이 있지 않았다. 제신사는 그 직분이 왕명의 출납을 맡았으니 그 임무가 지극히 무거웠거늘 이제 그 죄가 강상을 범한 것이다. 그러나 공신의 적장인지라 형을 가할 수 없거니와 유씨는 대신의 아내로서 감히 엄탕한 짓을 행하였으니 가히 크게 징계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라 하여 드디어 3일 동안 제자에 세웠다가 목을 베었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전 옥서 수감 죄인에 대해 보방하고 심리토록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전 옥서에 수감한 죄인 중에 마지 못하여 수감한 사람 이외에는 다 와불러 다 보방하고 심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각도의 폐쇄된 절의 기명을 운반하여 돈으로 추적해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각도의 폐쇄된 절의 기명을 서울로 운반하여 돈으로 추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양천의 남녀 총수를 보고하다. 전라도 감사가 계하기를 지난 이민년 윤 12월 이후로 돈에 갖고 오래 흘러들어와 살고 있는 양천의 남녀가 서울에서 온 사람이 190명이요.
유사에서 온 것이 621명이요. 충청도에서 온 것이 2,394명이요. 강원도에서 온 것이 1,043명이요. 경상도에서 온 것이 1,455명이요. 황해도에서 온 것이 22명이요. 평안도에서 온 것이 10명이요. 함길도에서 온 것이 107명으로 총계가 5,848명입니다. 하였다. 양민과 천인을 합쳐서 양천이라 한다. 세종치록 22권 세종 5년 10월 11일 정사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살마주 태수가 보낸 보로자에 대해 원적지로 보낼 것을 청하다. 경상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원성의 김원진을 보내어 살마주 태수 구풍이 찾아서 보내는 본국의 보로 남자 5명과 여자 4명을 인솔하여 왔으니 원적지로 돌려보낼 것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0월 10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도 원만직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조카 중무대보 원만직과 관서도 구주 우위문 좌대 장시만종과 일기 수호대 원조신 백빈 백기수 삼이 광수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니 만직에게 정포 390필 만종에게 320필 광수에게 290필을 회사하였다. 3인은 중을 말한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10일 정사 6번째 기사 사냥으로 민폐 야기시킨 도절제사 신보를 파면하다. 충청도 감사 유영이 계하기를 도절제사 신보가 이 흉년을 당하여 군병을 점검한다고 칭탁하고 허다히 역마를 타고 갓고우를 순행하면서 짐승을 잡아다가 잡는다고 하면서 사냥을 자주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민폐를 짓는 일이 많습니다. 한 임금이 의정부에 의논케 하고 말하기를 신보의 범한죄는 비록 장으나 다 허위의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파직한다면 공신의 적장으로서 작은 죄나마 면치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할까 하니 유정현이 아뢰기를 영은 신의 친조카입니다. 그러하오나 장상이 화목하여야 비로소 일을 능히 이루는 것인데 이제 불화하니 사세로 보아 한 곳에 같이 둘 수는 없습니다. 함께 그대로 둔다면 백성이 그 해를 입을 것이며 감사가 절제사의 불법 행위를 논개한 것은 옛날에도 또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니 명하여 그 관직을 파면하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0월 11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헌릉 비석소에 거둥하여 비석 새기는 것을 보다 공인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하고 그가를 돌려 살고지들에 머물러 포 쏘는 것을 관람하였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0월 1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1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자 옹방 어찬의 도둑질한 자는 창고 도둑질한 자의 죄항으로 논단케 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앞서 대구란의 사 옹방의 어찬을 도둑질한 이외에 일반인의 공급하는 물건도 또한 내부의 재물을 도둑질한 율에 준함은 진실로 타당하지 못하니 그므로는 사 옹방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잔물을 도둑질한 자는 창고의 전량을 도둑질한 조항으로 죄를 논단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13일 신경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인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1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신설 할례를 정지하다. 그의 겨울에 첫눈이 오면 행하는 할례이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13일 경신 첫세 번째 기사 일본군 회례사 서장관 오경지가 돌아와 복명하다. 이나여 계하기를 회례사 박희중은 본국의 피로된 사람을 찾아오려고 박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13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사를 증건하는 자는 처벌토록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사사를 새로 조성함을 금지하는 법이 육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무리들이 사사와 본묘의 제시를 속속
신족하고 있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축만이 아니라 비록 예기지에 준건한다 하더라도 전지를 받들어 짓는 자가 아니면 모두 죄를 주고 철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3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이조판서 허조와 대제학 변계량 등이 북교에서 망제를 행하다. 의논하여 계하기를 청하옵건대 북교에서 망제를 행하여 빌고 중앙과 사방에는 당나라 제도에 의하여 아무 방위의 악해 독의 신 산천의 신이라 이끌고 그 전물로 또한 12의 진슬하며 악해 독의 축하나 산천의 축하나 하여 이 법을 통행케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3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도망해 온 당인 산림 삼림 등에게 옷 등을 하사하다.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당인 산림 존림 주지 등에게 옷과 갓 신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하윤과 병기량에게 하윤은 죽었는데 하윤이겠지. 하윤과 병기량에게 제향의 제문 충문을 수정하여 의궤에 기록해 하다. 전지하기를 앞서 진산부 원군 하윤과 대제학 병계량이 수정한 각처 제향의 제문 충문 이외에 통용하는 제문 충문도 다시 대제학으로 하여금 수정하게 하여 의궤에 기록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요동도 지휘사사에게 병마 제외한 나머지 말의 원활한 수납에 대해 자문을 보내다. 상호군 심시우를 보내어 요동도 지휘사사에게 자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본국이 근래에 왜구와 야인들이 해변 등지의 북방에 왕래하면서 함부로 작패하므로 항상 방어에 바쁘고 또 수년 동안 한지와 수재가 겹쳐 군사와 백성이 곤란을 겪고 말먹이 풀이 넉넉치 못하여 말 기르기를 잘하지 못하였으므로 마필의 손모를 가져왔고 또 영락 19년 9월 21일에 황제께서 보낸 소감 해수가 본국에 이르러 공경이 치규를 받들어 즉시 힘을 다하여 군민들의 집에서 규격에 맞는 말을 골라서 계속 운을 편성하여 관원을 차증하여 발송한 뒤에 길이 멀고 길가에 풀이 말라 없으므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되어 본년 10월 초 3일에 초운 안마관 배신 김을현이 돌아올 때에 퇴각당하여 돌아온 말이 158필이요. 오늘 초 10일에 이운 안마관 배신 행밀이 돌아올 때 퇴각하여 돌아온 말이 290필이요. 본월 13일에 삼운 안마관 설례가 들어올 때 퇴각하여 돌아온 말이 278필로서 삼운의 퇴각말을 합계하면 모두 726필이 되니 이같이 한다면 진실로 1만 필의 말의 수요를 모아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니 만약 이 불편한 사정을 황제께 주달함을 입어 병이 생긴 말만 제외하고 나머지의 말은 도착하는 대로 수납하여 주시면 온 나라가 다행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광효전에 나가 망제를 행하다. 백간을 거느리고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구주 다다량 득웅 평망경 등이 토사물을 바치다. 축전주 관사 평망경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사물을 바치고 다랴량 득웅이 예조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받들어 득건대 지난해 태상왕께서 세상을 버리셨다 하니 이는 기구의 큰 상고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오건대 금상전하께 없어 공경히 오히려 상복 중에 계시오니 비통하시고 애모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다시 슬픔을 억제하시고 예절에 조치하시어 큰 효도를 온전히 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소자는 경사의 객사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공직에 종사하므로 정무가 많고 복잡하여 다른 일에 미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조문에 예제를 펴지 못한 채 이제 해를 넘겼습니다. 더디고 게으른 죄는 마땅히 견책하시어 거절하셔서 용서받지 못할까 오시오나 고명하신 귀관께서 살피시 용서해 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특히 근당 수자를 보내어 그를 받들어 올리고 아울러 변변하지 못한 토산물을 별폭과 같이 갖추었습니다. 비록 좋게 부위가 될 것이 못되오나 또한 추도하는 정성이 만분의 일을 표하는 바입니다. 종이를 이맘에 묶이며 슬픔을 누리끼리 없나이다. 홍직금단자 1필, 백필 금단자 1필, 유황 1000근, 붕사 1근, 소향류 2근, 홍련견 1필, 동 500근, 장례 10근, 향백지 10근, 은지 선자 20분, 홍칠다반 50매, 황금 20근, 토황 20근, 두충 3근, 부자 3근, 파두 10근, 서가 5번, 마황 30근, 소목 1000근, 자당 50건, 백단향 50건, 소향 23건, 납촉 100정이라 하였다. 예조판서 신상이 회답하는 서간에 이르기를 특히 사람을 보내어 위문을 진달하니 감사하다. 헌납한 부인은 삼가 계좌에 수납하고 이나의 토산물로 정포 1360필과 면주 20필을 가지고서 정의를 표하노라 하였다. 평만경이 예조의 글을 보내어 말안장을 참고하고 이나여 토산물로 동 300건, 유황 500건, 서각 2번, 폐모 10건, 장례 5건, 소목 1000건, 진피 50건, 곽향 30건, 정향피 100건, 마황 20건, 파극 10건, 백자다원 10개, 청자다원 30개, 청자반 30개를 바쳤다. 예조좌랑 성념조가 예, 명하여 회답서간을 주게 하였으니 이르기를 말 안장은 제조하기가 쉽지 않아 즉시 청구에 응하지 못하고 다만 토산물인 정포 690필을 회사에게 붙이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22권 세종 5년 10월 15일 임술 애반지기사 사역은 주부 이사로 하여금 말 1000필을 요동으로 보내다 열 번째 운으로 1000필을 암령하고 요동으로 가게 했다. 세종시로 22권 세종 5년 10월 15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통사 김을현이 요동에 가서 들은 말의 운송에 관한 보고문 호부에서 요동도사에게 차부하여 이르기를 산동 청리사에서 안정하기를 전에 해당 주사 소유성이 올린 것을 보니 영락 21년 6월 19일 늦게 내관 해수가 황제께 주달하기를 조선국에서 영락 19년에 보내온 말 1만 필과 이번에 가서 가지고 온말 1만 필의 값을 지급해 돌려보내야 할 것이니 거기에 말값으로 써야 할 배와 비단을 마땅히 호부해서 요동도사에게 현재 수주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지급해 할 것이나 만약 물건이 능력하지 못하거든 관원을 남경에 파견하여 그 창고로 가서 물품을 영수하여 가지고 등주위로 운반하고 다시 바다를 건너 요동도사로 가서 교부하고 수납게 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하여 성지의 옳다는 윤호를 받들어 공경이 준행하는 이외에 심화를 갖추어 정문한다 하였고 그 예부 주객 청리사에 보낸 수본에는 말한 필에 비단 세포와 면포 2필에 호부에 보고하였다. 영락 19년의 것과 이번에 가져오는 말이 아울러 모두 2만 필이므로 거기에 써야 할 배와 비단을 요동도사에 몰래 수장되어 있던 재고를 조사해 현재는 큰 배가로 충당한 이외에 비단이 부족하여 이미 갖추어 아림을 거쳐 낭중의 관원 양육 등에게 비문을 주어 남경 승운고에 파견하여 폭이 넓은 생견 5만 필을 증 영수해가지고 요동도사로 암령 운반하여 교부 지급케 할 것이다. 전항의 부족한 비단필이 혹 운송이 더뎌서 지급하여 회송하는 데 실호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이미 해부해서 요동도사에 연락하여 먼저 창고에 있는 비단필을 조사 점검하고 운송한 것이고 도착하면 지급하여 회하는
하게 할 것이다. 그물어는 본부에서 현재 요동의 차관을 보내어 본사의 공사와 맞추어서 성안하여 올려서 시행하게 맞도록 하기 위하여 차부를 보낼 것이다. 본직이 요동도사에 가서 당의 관리로 하여금 가구와 현재의 사리를 비교 종합하여 장차 소승국의 말값으로 줄 배와 비단을 다 본처의 관청 창고에다 매년 수납 저축하고 현재의 수량을 조사하여 두고 보내온 사람이 자문을 가지고 이르는 날에 전 수량을 다 내어주어서 보돌아가게 할 것이며, 만약 비단필의 수요가 부족함이 있으면 본부의 낭중 양용 등이 운반해 오기를 기다려 그 비단 속에서 보충 완비케 할 것이며, 이내 지급한 바와가 비단의 수목을 책을 만들어서 기재하여 사건의 완결을 지어서 회복하고, 만약 잉여의 수량이 있으면 그대로 그 관고에 저축해 두고 별항으로 지용하되 그것도 모두 책을 만들어 완결케 하여 함께 보고해야 하며, 그대로 덮어두고 숨겨서 실로 하여 지급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차부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동사 김을현이 요동에 가서 듣고 보고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차부는 조회와 같다. 안정은 중국 육부 청리사 및 각처의 경력사에서 그 본부에서 당상관을 보내어 오는 공문이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벼락 맞아 죽은 자를 보고하다. 지난 5월, 6월, 7월 석달 동안 각도에서 벼락이 맞아 죽은 사람이 남녀 아울러 4명이 마리 한 마리, 개가 한 마리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6일 개해 세 번째 기사 토지 점유한 외인이 바친 사라 등을 수납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일기 대마도 등지 도적 행위를 한 외인을 제외하고 그 밖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외인들이 바친 사라와 능단은 전례 이하에 수납하도록 윤허하심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6일 개해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내금이 내시위 선발에 관해 근의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내금이 내시위는 직임이 근시에 속하므로 그것을 선발하는 방법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시제함에 있어 보사는 200보의 거리에 3시 이상 관역을 관통한 자와 기사에는 세 발을 2중 이상으로 말 타는 수법이 민첩한 자를 취하고 입격한 사람 내에서 일반이 다 같이 그 가풍이 풍우하고 성실한 것을 알고 있는 자 이외에는 그 가풍을 모르는 자이므로 모름지기 서울과 지방을 망나라하고 그 거주지에서 실태를 조사한 뒤에 소용케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중은 두번 맞추는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조례로 충청도 도질제사로 삼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서리를 파견하여 공조참의 이양을 체포케 하다. 사무부에서 개하기를 공조참의 이양이 북경에 갈때 상정한 이외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내 적발된 것이 저포와 마포를 합하여 44필이고 초피가 60장이요 또 상인 손석을 자기의 종으로 사칭하여 데리고 갔으며 손석이 가지고 간 것이 저 포와 마포를 합하여 237필이요 초피가 200여 장이며 인삼이 12권이며 진주가 2냥중이요 유후사에 소속된 상인 박독대도 또한 자기의 종이라고 가칭으로 조작하여 가지고 간 물건이 또한 상당히 많으나 상황의 사람들은 유후사에 관련되거나 평안도 숙천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므로 만약 본부에서 공문을 보내 체포케 한다면 먼저 알고 도피할 우려가 있으니 비호군대 서리를 파송하여 체포케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구주 원희준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평상가, 원창청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는데 의주는 유황 5,000건, 소목 3,000건, 동 500건, 소향류 5권, 서각 3본, 곽향 30건, 정향피 50건, 백단향 14건을 바쳤으므로 정포 770피를 희사하였고 평상가는 소향류 3건, 단향 8건, 청국 10건, 호초 10건, 흑사 150건, 동 200건, 단목 1,000건, 유황 5,000건을 바쳤으므로 정포 250피를 회사하였으며 창청은 소향류 3건, 서각 3건, 육량증, 곽향 30건, 빈자 30건, 동 500건, 소목 2,000건, 유황 5,000건 등을 바쳤으므로 정포 500피를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인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군자전세 과중 부과한 경주부윤 이지실을 처벌하다. 경상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경주부윤 이지실이 지난 신축년에 군자전세를 일찍이 친히 감찰하지 않고서 감고와 생리에게 일임하여 과중이 수납하였으니 그 원수가 8,000여석으로 나머지 미두가 767두에 달하는 것을 사고에 저장하였으니 이는 수령이 법을 만들어 준수하는 본위에 어긋나는 처사이오니 사함부로 하여금 죄상을 구명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병조참이 유연지와 통사 김을련으로 하여금 요동에 가서 명예 바친 말값을 받게 하다. 병조참이 유연지와 통사 김을련을 보내어 명나라에 바친 말값을 요동에 가서 받게 하고 연지에게는 옷과 신과 모관과 의약품을 하사하고 을련에게는 옷과 모관과 도중의 여비로 쓸 330비를 하사하였다. 그 자문에 이르기를 영락 21년 10월 13일 사문 안마관 배신 설례가 요동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본년 10월 초3일에 요동에 이르니 본월 초 6일에 호부에서 비준하여 보내준 양지룡이 설례를 대하여 말하기를 영락 8년 사이에 너희 나라에서 조언을 보내어 자문을 가지고 와서 말 대가를 영수에 가지고 돌아갔으니 지금도 또한 전례에 의하여 데려 보내온 사람이 자문을 가지고 이르는 날에 영락 19년에 온말 1만 필의 말값과 이번 1만 필의 말값에 해당하는 포견을 다 주어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므로 이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여 이에 의거하여서 자세히 알았으나 이번 차례 1만 필은 현재까지 다 바치지 못하였으니 감히 대가를 영수하지 못하겠고 뒤에 별도로 행할 것으로 제외하고 배신 유연지를 보내 도사에게서 먼저 영락 19년 분의 1만 필의 말값인 포견을 영수하여 가지고 짐을 싣고 한국계 하는 것 외에 자문을 보낸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정탁의 졸기 탁의 자는 축은이며 본가는 청주인의 문관공 정공권의 아들이다. 고려 임술련 과거의 병과 제7인으로 급제하여 춘추관 수찬에 임명되고 사헌부 규정 좌정은 호 병조 좌랑을 거쳐 임신년의 광흥창 사이에 임명되어 태종의 사저에 나아가서 먼저 태조를 추대하자는 말을 발설하였으며 개유연의 사헌부 집행선 교관 사예를 역임하고 나가서 교주 강릉도 안년부사가 되었으며 다시 들어와 대장군의 임명, 개국 공신의 칭호를 내렸고 성균관 대사승에 임명되었다. 명나라 고황제가 표문이 잘못되었다고 노하여 북경에 불려들여 두었다가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것으로 석방되어 들어와서 중추원 우승지가에 임명되어 좌승지 중촌 학사 도평의사사를 역임하고 무인년에 청성군에 봉하고 또 정사공신의 호를 내리고 첨서 중추원사가 되었고 또 예문 춘추관 태학사 정당문학지 의정부사 삼사우사 판한성부사를 거쳐서 계승유후가 되었다. 무자년에 태조가 훈함에 부고사로 북경에 갔고 신묘년에 참찬의정부사가 되었으며 정묘년에 청성부원군으로 승진
신축년에 의정부 우의정에 임명되었더니 이에 이르러 돌아가니 나이 61세이다. 탁은 성질이 중후하고 말이 적었다. 그러나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없었고 잠옷 재물을 탐한다는 이름을 얻은 바 있었다. 다목개국할 초기에 창의한 공로가 있었으므로 태종이 옛 공훈을 생각하여 우상을 삼았으나 그 주기에 있으며 자기 의견을 진달하여 무엇 하나 제의한 것이 없으니 당시의 공론이 이를 가볍게 말하였다. 부엄을 올리니 조문케 하고 미두를 합하여 70척과 종이 150권을 부위로 내렸다. 3일 동안 정사를 폐하고 시호를 익경이라 하였으니 생각과 용렬함이 깊고 먼 것이 이기요. 의로 말미암아 제어함이 경이라 하여 장사를 관에서 치르게 하고 태종 묘정에 배양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회암사에서 죽은 일본 중원제에게 장사 비용을 지급하다. 일본의 중원제가 회암사에서 있다가 죽으니 양주 고을에 명하여 장사 비용을 내게 하고 전을 드리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역원 판관 박무에게 퇴각당한 말을 압송케 하다. 퇴각당한 수요를 보충하는 말 300필을 압력하고 요동으로 가는 편에 외이에 잡혀가다가 도망해 온 한인 임찬 오일기 등을 겸하여 풀어보내었다. 임찬과 오일기는 각각 300 한필씩을 주었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3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술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지진이 일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인민의 환상국을 감하다. 명하여 평안도 인민에게 대여 한 환상국을 매 호당 각각 2석씩을 감하게 하고 그 교환하는 말을 끌고 간자와 호송군으로 요동에 왕복하는 자매 호당 3석을 감하게 하였다. 본도가 흉년도 들고 노역으로 비폐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내온 20병을 헌릉 수륜관에 하사하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외객 접대 위에 공급 물품을 운반하는 배단에 대해 건의하다. 개하기를 외객에게 물자를 지급 접대하는 각 구울들은 비록 농사철을 당한다 하더라도 객인이 오면 임시하여 증응하려고 운수하는 미면과 잔물이 20~30발의 많은 수량에 이르러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청컨대 객인이 숙박하고 있는 내 이포와 부산포 두 곳에다 선군으로 하여금 관사와 창구를 더 짓게 하고 거기에 포진할 기명을 공식으로 갖추어 장치에 두게 하고 또 지응하는 각 지방관으로 하여금 미리 미면과 잔물 등의 지공에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게 하여 그 소재지인 동래와 김해 두 고을을 관원으로 이를 맡게 하였다가 임시하여 출납 공급케 하여 농번기에 짐을 싣고 왕래하는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외객은 일본의 사자를 말한다. 미면은 쌀과 밀가루이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금사사의 지인은 대장경 등을 수참의 배로 운송케 하다 유사히 전지하기를 금사사의 지인은 대장경과 영통사의 화운경 등의 판자와 우남사의 금자 3번 화운경 1부와 금자 3번 화운경 1부 등을 수참의 배로 운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5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절도 주인 이영생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백성 이영생이 절도죄를 세번 범하였으니 율문에 의하여 응당 교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한등을 감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5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군 원희주 평명경 등이 토사물을 바치다. 원성, 주아이, 문대랑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쳐왔는데 의주는 향 10건, 서각 4본, 소구 고유 12건, 유황 3,000건, 담록 1,000건, 빈낭 2,020건, 고초 10건 등 300본을 바쳤으므로 정포 340필을
회사하고 만경은 서각 이본 장래 10건 유왕 3천가 대분 2개 염천 6건 반사 3건 연위 2필 소근 1천건 연극 40건 부채 100자로 소분 30개 호초 10건을 바쳤으므로 정포 351을 회사하고 원성은 유황 1만 건, 단목 1천 건, 서각 5분을 바쳤으므로 정포 910필을 회사하고 대량은 침량 3편, 단목 1천 건, 유황 6천 건, 호초 100건을 바쳤으므로 정포 290필을 회사하였다. 영첩은 영초를 말한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6일 개흉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정탁의 치제문 여간을 보내어 죽은 우의정 정탁에게 치제하니 그 제문에 이르기를 사직의 안위와 관계되는 신하는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근심을 같이 하며 은총과 예우를 특별히 우의함은 마땅히 시종을 성실히 해야 한다. 생각하건대 경은 기품이 못같이 깊이 잠기고 천성의 자질이 충분 동중하여 금금의 덕을 숭상하고 경륜의 재능을 가졌으며 학문은 고금에 통하고 식견은 김무에 달하였다. 고려의 운수가 이미 끝을 맺고 하늘이 아름다운 덕이 있는 자를 구할 때를 당하여 경이 우리 태조를 붙들고 도와서 이 나라를 처음 세워 억조의 신민을 편안케 하였으며 무인년에 이르러 간신히 반란을 기도하며 또 능히 꾀를 합하여 동란에 감정하여 종사를 편안케 하여 여러 차례 충성과 근로를 다하였으니 큰 공로와 거룩한 훈업이 매우 모두 맹구에 실려 있다. 이러므로 성조께서 아름다운 포장하는 은분을 후토히 하셨고 소고는 국사를 위임하는 정성을 지극히 하셨으니 새 조정 태조 정종 태종을 돕고 양부에 출입하면서 국가의 여러 정사를 조화시키니 울연한 명석과 등망이 있었다. 내가 왕위를 계승함에 미쳐서 이 원훈을 생각해 두어 이에 우상을 삼아 국정을 잡게 하여 바야흐로 4대 국정을 보필하기를 기대하고 길이 백료로의 을표로 삼으려 하였더니 어찌하여 죽어감이 이같이 빨라서 거듭 나의 회포를 상하게 하는고 이에 예관을 명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 비박한 재물을 드리노라. 아, 큰 보필이 길이 감에 한 밝은 거울을 갑자기 이름을 슬퍼하고 애도의 글을 특별히 더하고 구원의 연령을 위로하노라 하였다. 맹부는 충훈부고 성조는 태조고 소고는 태종이며 양부는 중서성 추밀원을 말한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6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안동 예안 봉화 등지 세 전세의 반절은 구황을 대비케 하다. 호주에서 경상도 감사 관문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도내의 농사를 실패한 고을로서 안동 예안 봉화 연청 순흥 기천 예천 문경 함창 상주 계령 비안 송생 청보 등 고을의 이번 개면연에 관에 납부할 전세의 미면을 받은 반은 중앙으로 상납하고 반은 그 고을에 수납하여 구황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